오늘은 이제 이걸 교체해 볼 거예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 위쪽이 잘안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별거 없는데 이게 따로 분리돼 있어요. 이게 밑에는 환기고 위에는 이제 조명이죠. 그래서 따로 분리돼 있는데 이걸 이제 차단기를 내리고 이제 해야겠죠. 이제 분리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차단기죠. 저희 짐이 많아서 이걸 전부 내리면 되겠죠? 전기를 다 내렸어요. 이 핸드폰이 바보니까 전기를 다 내리니까 불을 안 켜줘요. 이걸 건의했는데 삼성에서 말안 듣죠? 아무튼 흐리게 나오죠? 초점 안 맞아서. 이제 이 아래를 따야죠.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여기를 이제 밑에를 이렇게 올리거나 뭐 하면 돼요. 땄죠? 혹시 가끔가다 이 커버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커버는 버리지 마시고요. 이제 이걸 돌려서 따면 되죠. 지금 전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핸드폰 조명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기를 내렸다고 해도 이제 기계 안에 전기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 콘센트나 뭐라고 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잔상 죽이는 거뭐 그런 거에 있을 수도 있고 기계 자체에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죠. 모터 같은 거나 구리 안에서는 전기가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갑을 전용 장갑을 끼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전기용 장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 내두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생각할 거 없이 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데 꺼야죠. 이렇게 끈 상태고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해서 이 보시면 여기서 점프를 했죠? 점프를 해서 위로 갔고 그다음에 이거는 양쪽으로 돼서 또 갔고 그쵸? 그러면 얘랑 얘는 그냥 적어온 거죠. 얘랑 얘랑 그냥 얘가 연결돼야지 얘가 연결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쵸? 아니고 다시 설명할게요. 얘가 전기예요. 이게 살아있는 전기죠? 살아있는 전기고 이 살아있는 전기가 여기에서 점프해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지금 한 선이에요. 색깔이 다르지만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스위치예요. 스위치 그 연결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뭐지? 아무튼 그래요. 이걸 빼서 똑같이 만들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돼 있죠? 이래서 똑같이 여기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점프시켜서 하고 여기다 스위치 하나씩 물리면 되죠? 지금 핸드폰으로만 하기 때문에 좀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쵸? 모습 보이죠? 아까 그거랑 똑같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케이스 인증 마크가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국산이라고 써 있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K 마크가 이렇게 써 있어요. 보시면 그쵸? K죠?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중국산 제품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 쓰지 말고요. 그다음에 아까 살아있는 선이 여기로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랑 이거는 연결돼 있는 거예요. 위아래는 어디에다 껴도 하나로 연결돼 있는 그가 전기선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연결해도
여기 따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다 연결해도 이거 위아래는 하나고, 그러면 이거랑 분리돼 있으니까 전기가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만들어 줘야겠죠. 이게 점프 핀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꼭 해서 안 빠지죠? 빠진지 보셔야 돼요. 이렇게 넣는데 헐렁헐렁 거리면 안 되죠? 예쁘게 됐죠? 그래서 아까 살아있는 선 여기다 넣고 점프선은 여기다 넣고, 그쵸? 해보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살아있는 선부터 빼야겠죠?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돼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벽에다 대고 누르고 빼면 돼요. 이렇게 흔들면서, 그럼 빠졌죠? 이거 살아있는 선이니까 조심해서 따로 이렇게 분리해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스위치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눌러서 빼고 했죠? 간단하죠? 그래서 처음 위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 아까 기억하셨잖아요. 이 빨간 거는 이쪽으로 한다는 거. 이렇게 꾹, 어려울 거 없어요.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검은 거는 위에다 넣고. 그렇죠? 안전기가 있기 때문에 잘못 연결하면 다운돼요. 이렇게 꼭 찔러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죠? 이 파란색 똑같이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쑤셔 넣으면 돼요. 그냥 그걸로 하지 마시고요. 손으로. 파리채 있죠? 파리채. 이게 전용 막대기에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는 막대기에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전기선이니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런 거죠. 잘안 들어갔어요. 이것도 잘 확인하셔야죠. 약간 헐겁게 들어왔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선, 죽어있는 전기선이라도 이 전용 그걸 써서, 헤라를 써서, 그쵸? 이거 집어넣는 걸 써서 이렇게. 제 채널을 이제 전기하시는 분들 보니까 차있는 전기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해야겠죠? 넣어놓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나사 박으면 되겠죠? 이제 나사 박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구멍을 찾아서 꽂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꽂아놨죠? 그래서 이제 미리 구멍을 꽂아서 이렇게 손으로 돌려봐요. 이렇게 불을 켜고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돼요. 처음에는 진짜 안 되는데 대충, 그죠? 계속 돌아가요. 걱정되게. 제 손이 센 것도 아닌데 계속 돌아가네요.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이제 더 이상 안 돌아가죠. 이 정도 돌리고. 너무 꽉 했나? 이제 이걸 커버를 씌워 볼게요. 여기 너무 푹 들어가면 조금 빼셔도 되는데, 이 테두리에 이걸 자르면 돼요. 여기서 대충 앞 위아래는 없는데 그냥 이름이 있는 곳이 저거겠죠? 아래겠죠? 이렇게 해서 딱딱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봐요. 되는지. 굉장히 강하네요. 가장 싼거 샀는데 그렇게까지 저거 하진 않아요. 그 뭐지? 쉽게 눌러지진 않아요. 뒤에 힘을 줘서 눌러야 되네요. 그리고 이제 많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르는 게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기존 거보다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껴 있을 때 이것도 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디자인했을 거예요. 처음에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평이죠? 평이고 누르면 이렇게 변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잘안 팔리다 보니까, 그렇죠? 잘안 팔리다 밋밋한 걸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안 팔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싸게, 이게 누르는 것도 굉장히 뻑셔요. 여러분도 조금 좋은 거 사세요. 가장 싼거 샀더니 이러네요. 아무튼 이제 전원을 켜보면 되겠죠? 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다 켰죠? 이걸 다시 빼서 다시 연결했는데 어떤 게 틀렸어요. 그래서 다시 빼서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하네요. 이게 한쪽은 이렇게 스위치가 올라가 있고 한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그쵸? 보시면 모양이 틀려요. 그쵸? 하나는 위로 꺾어져 있고 하나는 이렇게 그냥 일자로 돼 있는데 요걸 맞춰야 되네요. 그래서 이걸 안 맞췄더니 이렇게 해서 했더니 안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 해야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더니 성공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조명이죠? 잘 되죠? 이제 저 옆에 이 왼쪽에 환풍기예요. 잘 되죠? 따로따로. 그래서 오늘은 이거 이제 만드는 거 해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모양을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 모양을 똑같이, 아이고, 잘안 보이죠? 이 꺾어져 있는 거는 꺾어져 있는 거대로 연결돼 있으면 그대로 연결해야 되고, 그쵸? 떨어져 있는 거대로 연결해야 되면, 그쵸? 그래서 이제 그대로 연결해야 되고, 그 안전장치를 이제 그 두꺼비집을 꼭 내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별거 아닌 영상인데 솔직히 찍을 생각 없었는데 오늘 열심히 찍어보네요. 그래서 이제 환풍기가 대부분 이제 화장실에 다 달려 있잖아요. 안 달려 있는 집도 많아요. 많은데 이제 환풍기 달려 있는 경우에 이제 이거를 교체해야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교체했고, 그 터치식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손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터치하면 이게 켜지고 꺼지고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죠? 왜냐면 화장실을 쓰면 이제 손으로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경우에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